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첫 번째 비트매니아 시간입니다. 자, 벌써 오늘이 일곱 번째 시간이군요. 제 옆에는 역시 최창환 선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네. 자, 날씨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엄청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창문 열고 자다가 지금 감기에 걸렸거든요. 아, 예.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예.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말, 8월 넷째 주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소송권이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전환을 위한 그레이스케일의 SEC 소송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다시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사실상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겼죠, 예. 상당히 뜻깊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럼 어떠셨습니까? 그 8월 말에 그 비트코인 ETF를 연장하는 그런 뉴스, 그리고 그러니까 SEC가 승인을 보류했죠.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이 그 자신들의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바꿔달라고 SEC에 얘기했는데 SEC가 안 들어준 걸그 들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그 법원이 SEC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을 갖다가 내렸었죠. 예. 그래서 8월 달에는 아무튼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준 그런 소식들이 8월 말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나왔던 코멘트들을 제가 기사를 많이 썼는데, 보다 보니까,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게도 이제 SEC가 거부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었거든요. 예, 그말 그대로 그 SEC의 행정 행위가 터무니없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고요. 그래서 이제 SEC가 이 판결을 뒤집고 이기는 건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기면은 비트코인 ETF도 역시 시간 문제다. 승인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 JP 모건은 그이 판결을 근거로 이제 SEC가 허락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선물을 허가해놓고 현물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논리상. 그렇다면은 허가를 안 하려면은 선물을 허가한 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선물을 없애버려야 예, 되죠.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해놓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현물을 허가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없앤다는 건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누구는 그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제 SEC가 궁지에 빠지겠죠. 예. 아무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꾸준하게 ETF 신청을 하면서도 그 SEC의 부당함을 갖다 지적해 왔고, 근데 그 ETF 신청을과 거의 유사하게 그 신탁을 갖다 전환해 달라는 소송을 갖다가 이제 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ETF 승인은 이제 거의 정해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수 있습니다. 끝난 게임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SEC가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미국 법원이 결정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원이 사실상 그렇게 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SEC 부당함을 갖다가 지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그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요. 왜냐면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나 이런 것들은 늘상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일종의 그 네가티브 시스템이죠. 예. 하지 말라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민간에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행정행위는 가급적 육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률적 판단과 그리고 입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게 제도화되는 이제 이런 절차를 갖다가 밟아가는 거라서 그 미국이 혁신에 앞서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행정부가 이런데
아주 관여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관여는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 분야가 미국에 앞서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예. 예. 근데도 그런 와중에 SEC가 특히 이 암호화폐 분야에는 너무 적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갠슬러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물. 예, 친화적이었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었고, 앞으로 암호화폐 혁신이 미국을 이끌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SEC에 가가지고, 그 SEC 어떤 증권과 관련된 권한을 이쪽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다 허가를 받아라. 다 증권이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막 억눌러 오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ETF 관련 그레이스케일 소송만 진 게 아니라 리플 관련 소송도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전부 다 법원이 정부가 아닌 업계에 손을 들어준 거고, 예. 그 민간의 혁신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방향성이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그 리플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리면 증권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게 하위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관련 판례가? 아. 1933년에 그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당을 하던 하위 컴퍼니가 이 증권을 갖다 발행하면서 그때 이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게 하위 테스트죠. 예, 예. 그래서 요러요러한 조건을 갖다 만족시키면 이거는 증권이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법으로 아니면 조선시대 때 법으로 그 대한민국 현재의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33년이면 일제강점기니까 뭐 그럴만도 하네요. 그렇죠. 벌써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 거고, 그것도 이제 오렌지 농장에서 하던 걸, 예. 이제 완전히 달라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하는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증권에 적용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전 있는데. 바뀌어야 되겠죠. 예, 예. 그걸 갖다가 어떤 신산업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이거는 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SEC가 리플의 그 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또 그거를 이게 딱 맞다고 하는 것도 실패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조건인데, 일단 돈이 투자되고, 예. 그 돈이 공공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예, 예.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또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걸 갖다 일종의 그냥 증권 또는 그 투자 계약 증권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기관이 산 부분 말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산 거는 그 증권으로 볼 수,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했으니까, 예. 이미 이것조차도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SEC는 지금으로서는 그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갠슬러는 사면 초과예요. 사면 초과. 우리가 사면 초과라고 했을 때 항우가 이제 그 한나라에 망할 때 그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서 병사들 사기를 잃게 만들었다. 네. 이건데 이제 포위된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그 사면 초과. 그렇죠. 그래서 사면 초과였죠. 이거는 뭐 암호화폐 업계, 법원, 거기에다 의회, SEC를 돕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욕심하고 바이든 대통령밖에 없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임명자만 이제 보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충성심 네.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저희가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원래 MIT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친화적인 수업도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어쩌다가 지금까지 왔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SEC와의 소송 관한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요지부동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가, 예. 어쨌든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좀 꺾이긴 했는데요. 뭐 상승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은 저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승했던 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예. 그 판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그 다시 ETF에 대한 승인을 갖다가 45일 정도 보류를 했거든요. 네, 다른 회사들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은 신탁을 ETF로 전환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한 거고, 이제 다른 회사들의 ETF를 새로 만드는 거 신청은 SEC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이 이 SEC에 들어간 신청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그
그레이스케일 건으로 올랐다가 그 SEC의 보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이제 주말에는 좀 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일시적인 하락이고 그 시장의 체질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중에서 어쨌든 간에 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 양적 완화, 특히 어떤 코비드 때문에 엄청나게 풀어놨던 돈을 갖다가 소규모이지만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소규모이지만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는 여러 군데 돈을 쓰려고 자꾸 미국 국채를 갖다 발행하면서 또 시중에서 자금을 갖다 이렇게 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이 그 줄어든 상태에서 거기서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재정 적자로 돈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줄어든다는 거는 최고치 대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의 자산 가격들은 돈이 가장 많이 풀렸을 때가 제일 높았을 테고, 거기서부터 그 조금씩 이렇게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 자산 가격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는 올 들어서 가격이 꽤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힘이 부치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어떤 금리라든지 통화량 이런 것과 관련된 변수에 있어 가지고 그 지금 밑바닥에 약간의 악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 거는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다.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뭐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찌됐든 ETF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또 SEC가 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늘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그 4년마다 공급량이 반씩 줄어들고 최종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어서 그 공급이 부족한 그런 재화이고 상품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이런 장점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해킹당하지 않았다는 특성, 이런 거를 그 신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점차 알아나가면서 이게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택은 개인의 채택, 어떤 투자 기관의 채택, 국가의 채택, 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다양한 기술 기업들의 채택, 이런 것들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갖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기 때문에 오릅니다. 예. 하지만은 그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반감기 4년, 그리고 어떤 통화 금융 정책, 이제 이 영향을 갖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뭐 비트코인에 네 모든 재산을 몰빵하라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이 단기 사이클에 휘말려서 폐가 망신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꼭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사놨는데 마침 그때 떨어진다면 그래서 뭐 필요하면 써야 되잖아요. 팔게 되면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을 영유하고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나의 삶을 갖다가 아껴 쓰고 이러면서 저축으로서 비트코인을 갖다 해놓는다면은, 아까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뭐 폭락을 했다고 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만 아프고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씩 사서 두는 건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늘 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장기적인 거 외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비트코인한테 좋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그 단기적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을 옥죄였던 어떤 금융 관련 변수, 특히 매크로 지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장기 상승 외에 그 앞으로 5,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씀 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건 투자 조언은 아니고 이제 제 개념이니까 그 참고 정도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단 거시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예.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금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화량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미국의 M2 증가율 예. M2는 그 저기 본원 통화가 증가된 데다가 돈을 찍어낸 데다가 은행에서 창출된 통화까지 이렇게 합친 네네. 걸 얘기하고 M1, M2 뭐 이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은 요 증가율하고 비트코인의 상승률하고는 굉장히 그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고 진폭은 있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리 상승, 금리 인상과 통화량 축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요. 그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요도 있지만 그 비트코인 이제 과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일단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리 선언을 금리는 하면. 올라가다가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꺾이거든요. 네.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등산처럼.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가. 예. 왜냐면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시점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따라 갖고 경기가 꺾이고 고용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정책 목표였던 어떤 인플레이션에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고용으로 네. 이렇게 그 정책 목표가 바뀌는 시점부터 이게 금리가 이제 중단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생각하다고 하지만 제 얘기는 정책 당국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 중단의 선결 요건은 고용시장 완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올라가거나 그리고 구직자 수가 늘어나거나 구인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 임금이 이게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은 늘고 노동 수요가 줄게 되면은 노동 가격인 임금이 안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학자나 연준은 어떻게 보냐면은 물가 상승의 원인은 임금이고 그 임금 상승의 원인은 노동력 시장 수요다. 그리고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노동시장이 둔화돼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은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긴축 중단의 선결 요건은 고용시장 완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나온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이어 실업시장 청구 건수 그리고 민간 고용업체의 민간 기업 고용 통계 등 고용 지표들이 일제히 실업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구직자 수는 늘게 더 많이 나오는 이러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노동시장의 공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임금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그 이제 긴축이 이제 끝무렵에 와간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여기서 그 첫 번째로 그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한 금리 상승을 그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하나 획득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 8월 말 그 미국 국채금리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난 6월 2일 날 미국이 그 부채 한도 적용을 안 하기로 예. 그 대통령하고 그 의회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한 거죠. 그때의 그 부채 한도보다 지금 그 뒤에 부채 규모가 얼마가 늘었냐면은 6, 7, 8, 세 달 동안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예.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거는 한 달에 5천억 달러씩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0% 금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정도 되고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리고 그 빚의 규모가 2050년까지 가면은 뭐 지금보다 뭐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저기 미국 의회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게 되냐면 부채 규모가 늘어나 있는 데다가 그 이자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자를 많이 내겠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 규모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표상 명분을 획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질적인 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큰 틀의 정부 내에서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뭐, 이 밖에 그 뭐 민간들이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독립을 가지고 있다 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기도 해요. 네. 하지만은 이렇게 미국 정부 자체가 재정 위기를 겪을 정도로 그리고 달러 자체가 위기를 겪을 정도로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중앙은행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국 정부의 어려움을 덜려주기 위해서 그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부채 규모가 크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고금리, 고이자 때문에 그렇죠.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항복 선언을 하고 예, 예.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왔다. 뭐 예,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멈출 거라는 어떤 지표적 기대 예. 그 다음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와 이자, 이자 막대 그냥 엄청 늘어나고 있는 이자 거기에다가 은행이 또 망하게 생겼어요. 은행이 왜 망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3월에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네, SVB라 그러죠. SVB 그 은행이 실리콘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이었는데 네. 망한 이유가 잘 나가서 망했어요. 왜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거나 주식에 투자받은 돈을 여기다 갖다 맡겼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놨거든요. 네.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사놨는데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말하냐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10년 동안 그 국채 가격이란 건 뭐냐면 이 국채의 액면 가격 플러스 10년 동안 받을 가격을 다 합쳐서 지금의 투자 수익률로 나눠준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2%의 수익률로 산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 수익률로 나누신다고 나눠야 했으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올랐죠.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거꾸로다. 예,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올라요. 예. 그래갖고 금리가 내릴 때 채권을 사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블랙록이 어제 얘기했어요. 눈 감고 채권 사라. 이제 금리가 떨어질까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살던 미 국채하고 모기 채권에 투자했다 망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보면은 미국 장기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173%로 나오거든요. 엄청 올랐네요. 이게 오른 게 요 그래프 중간에 보이는 게 이게 3월 달에 SVB 은행 망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요걸 다시 은행에 딱 대비한다면 은행들이 그때 왜 망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매매 손이 발생해서 SVB뱅크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조치를 갖다 취했냐면 담보대출을 해줬어요. 매입 그 담보대출을 어떻게 해줬냐면 액면가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팔면 20, 30%씩 손해를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고 그 평가손을 갖다 보고 있는 채권을 자금 사정 때문에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팔게 되면 국채도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은행은 망하고 뱅크런으로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유동성 위기는 벗어나서 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은행들은 비싼 값에 산 채권을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있긴 있겠죠. 그 들고 있는 게 SVB뱅크 망할 때보다 채권 가격이 지금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더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네.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은행들이 속으로 곤란해 있다. 그래서 은행 위기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 가능성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있는 것인데 그걸 미국이란 나라는 그 막대한 돈을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명분과 미국 은행의 현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현실을 봤을 때 금리는 이제 다음 안 올리고 이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니까 틀릴 수야 있겠죠. 하지만 블랙록이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채권 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금리 이제 떨어질 것이더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리라는 거는 관계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금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공급과 장기적 수입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지표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거래소의 해킹이라든지 뭐 붕괴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끊임없이 시장적인 요소에서 단기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저 커다란 바다라면 바다의 모든 것들이 오겠지만은 우리들은 또 투자자들은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가격 변동은 이 파도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 파도 중에 아까 제가 말했던 위험한 파도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격이 이제 부양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해변가에라도 있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이제 미국 은행들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8월 중순에 이제 미국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예. 미국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심지어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피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부채 위기로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조차도 그렇죠. 예. 강등을 시켰거든요. 피치는 영국 회사예요. 무디스는 미국 회사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영국 애들이 그냥 지내는 아니니까. 네, 이제 같은 편이 아닌 걸로. 자, 이제 채권 얘기했고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로 인한 부실 가능성,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또 중요한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스탁 마켓.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뭐, 예전부터 뭐, 비트코인과 뭐, 나스닥이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간을 어떻게 놓고 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해놨을 때 보면은, 그 주식과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이 위험 자산들, 위험 자산들은 당분간 그 상승 곡선을 갖다 그릴 것이다. 네. 이제 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중에 그 비트코인이 폭은 좀 더 클 수 있지만 아무튼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가 경제기자 생활하거나 예전에 봤을 때 그 주식 시장의 사계절 관련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계절이요? 주식시장 사계절에 네. 왜냐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융장세는 연초일 테고 아니 금융장세는 뭐냐 따로 있습니까? 시간이 아니고 예, 예, 그게 뭐냐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주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금리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로 그 자산의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아지고 시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주식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에 따른 장세가 바뀌는 게 금융 장세군요. 예예.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막 푸니까요. 근데 금리를 갖다가 조금 올리는 가운데 그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갖다가 그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냐면 금리는 그렇게 올리되 아무튼 실적 장세라고 이제 금리보다 그 낮춘 금리에 따른 어떤 시중 경기 상승이 그 주식을 갖다 올리는 걸 갖다 실적 장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계속 좋고 뭐 실적이 더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경기가 과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 당국이 나서 갖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는 걸 역실적 역금융 장세라고 그래요. 과열돼서. 예. 그때도 그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올리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물이 빠져서 이때부터 역금융 장세부터 경기는 좋은데 주가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떤 그 주식 시장 상황이나 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위험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도 나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살펴봤듯이 노동 시장이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노동 시장도 그렇죠.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그 이제 역금융 장세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거든요. 거기서부터 금융 장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패턴이 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돈이 다시 풀린다. 금리 인상을 갖다 중단하고 돈이 다시 풀린다. 그러면 주변에는 막 망한 기업 있다 뭐 있다 아우성해요. 사람들 살기 힘들다. 하지만은 돈이 다시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사계절이라는 얘기인데 그 주식 시장의 사계절에 제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으로 일정 부분 금융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서는 그 긴축 정책을 처음 겪었다가 이게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근데 긴축 정책 때문에 고생한 비트코인을 작년 재작년에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긴축 정책을 벗어났을 경우 그러면은 다른 위험 요인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 죽는가 다 알지. 드러난 것 중에서는 요인이 금리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안 죽었으니까 이제 뭐가 없네 이렇게 없죠. 되는 거죠. 예. 예. 안 죽었었는데 뭐가 없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 정책은 이제 변동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변동된 금리 정책의 방향에서 비트코인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그 금리 정책이 변동된다는 건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돈이 더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돈 때문에 그 거품이 껴있다. 이게 터질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저는 뭐 거품이 껴있다는데 공감하고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터져요. 거품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흔히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갖고 노는 그 얇은 거품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품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저기 하천가에 가다 보면 그냥 거품이 부글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예. 그 떠도 잘 안 없어지는 네네. 끈적끈적한 뭐 폐수가 있는 데서 있는 거품이라든가 뭐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왜 그러냐면 안 없어지는 거품. 아, 잘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거품이 한 번에 붕괴한다는 거는 예. 정부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경착륙을 겪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부가 예. 연착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초에 뭐 둔촌 주동아파트 분양한 데 갖고 부동산이 뭐 다 폭락할 거다 그랬는데 정부가 막 대출 확대하고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청약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붕괴를 막고 그 이 비트코인이 그 정부의 무분별한 어떤 화폐 발행과 여기에 따른 어떤 거품 때문에 그 자산이 거품이 끼고 예. 그리고 안 망한 돈이 없듯이 그 안 망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망하니까 비트코인이 나중에 대장이 된다. 이건 시간을 길게 볼 때 얘기고
뭐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고 백 년을 버틸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나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탱하는 어느 기간 동안에 네. 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뭐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왜 안 망하지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지금 거품이 정말 정도 이상으로 많이 껴서 이 거품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불합리가 빈부격차를 갖다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이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거기서 그 자산을 취득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거 다 공감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정치 잘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어느 정부도 거기서 발생한 어떤 잘못을 교정하려는 정책보다는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다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이제 그럴 예정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걔 중에서도 미국은 제일 나아요. 왜냐면 기초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찍어낸 돈을 남들이 같이 갖다 쓰니까 예. 이게 나의 물가 상승으로 되지 않고 우리 흔히 얘기하듯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그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에선 달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한 번의 거품이 더 오고 그럴 가능성도 꽤 크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가운데서 이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할 땐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령 경제가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림이 있어서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더 강한 그런 자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위험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제 생각은 그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을 사두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같이 그 거품이 더 확단되더라도 그리고 거품이 그 꺼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안전하다. 그게 캐시우드가 이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선 인플레이션을 해체해주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그 자산을 방어해주는 그런 자산이다. 라고 했고 어느 쪽으로 가도 안전한 자산이 그 비트코인이다라고 돈나무 언니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송전을 지켜보고 또 매크로적인 요소, 거시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정말 강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주로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위험에 강한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로 이게 말 그대로 떡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거를 단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 했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크로적인 요소, 거시경제 상황에서의 비트코인이 강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